조조의 기묘한 모험을 기반으로 한 RPG 쭈그루 게임 7번째 스탠드사 이어서 가야죠. 갑시다. 저번 시간 내용을 요약하자면요, 말 그대로 조조 3부의 내용에서 제가 이제 우리 아사기가 이삭이 들어갔고요, 제 성격에 맞는 스탠드를 받았어요. 아, 카디건즈라는 간호사를 받았습니다. 저기 어디 도착한 거죠? 저번 시간에 기억이 안 나네. 여기서 그냥 껐나봐. 일본 사람 맞지? 일본은 아니군요. 비행기가 추락했다. 아, 비행기가 추락한 다음이다. 요리가 있고요. 전투 중인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 숙박비가 있다. 아, 맞아. 여기 자면은 이제 조타로의 엄마가 죽기 때문에, 엄마 죽기 때문에 밥을 먹여야 돼요. 돈을 잘 써야 되네. 잘 써야 된다. 배분을 잘 해보자. 세 개를 사고 다섯 개 사고 이렇게 사고 이렇게 다 씁니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싸네. 밖에서 먹으니까. 중국이네요. 홍콩과 주둥의 신도시. 235개 이상의 많은 사람들을 비롯해 야경은 100만불로 야경으로 불린다더라. 솔직히 말해 중국은 가보고 싶지 않거든요. 타이거밤 가든 가봤어. 너의 그 화려함에 있어 너의 나라 금각사 그 이상이야. 그것보다 불안한게 부금이 바뀌었거든요. 중국 부금으로 바뀌었는데 여러분들 이게 오늘 음악이 안 들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왜 쫓아오는거야? 제가 혈착관에 걸리면 못 올리기 때문에. 야 뭐야 너. 아차. 맞아, 저번에 이게 이제 S라고 돼있잖아. 이게 위치라고 합니다. 지금 가까이 있으니까 어택을 해야겠죠. 저희 간호사가 돌을 던지고요. 멀리 있으면은 밖에서 주먹으로 때립니다. 제기 불능. 아차차차. 라이노세라스라고 외치자. 갑자기 이상한 어디선가 돌들이 날아오는 거야. 아라라라라. 라이노세라스 치료할까요? 스탠드로 치료하는 스탠드예요. 강제로 보조계통이 들어왔습니다. 이상한 남자가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길래 거절해서 이렇게 만들었어. 멸치피자. 멸치피자를 손에 넣고 더욱 스탠드가 상승했다고? 아, 됐어. 이벤트를 통해서 강해지나 보다. 처음 알았어. 여긴 어디야? 헤드 인형 귀여워. 기념품 가게야. 멸치 피자 맛있을 것 같다. 느낌이 그렇지 않나요? 맛있을 것 같지 않아? 고소할 것 같은데? 짭조름하고 조금 맛있어. 두부화를 빼놓을 수가 없다고. 이상한 기둥머리를 한 외국인이 중국 식당에 들어갔었다. 아, 그만 덤벼. 레벨업 하고 가야 되나? 불안한데. 나 못 이길 것 같은데 레벨업 안 하면. 한 방인 것 봐라. 어, 레벨업 금방 한다. 두 마리만 잡으면 하네. 한번 하죠. 아, 아래도 길이 있네. 아, 차. 설마 아까 뭐 강해졌다 그래서 데미지가 는 건가? 그런가 본데? 두 배 가까이 세졌는데? 어떻게 된 거야? 야! 고양이! 거대한 벌... 돌... 아, 동료 끌고 다닐 수 있어요. 잠깐만요. 이것만 자꾸 끌고 가게... 아, 뭐야 왜 안 먹혀? 호넷! 스탠드 어택! 아, 귀찮네. 네. 저한테는 체열이 있거든요. 그렇지! 아, 뭐야, 왜 안 죽어? 한 번 더. 제기 불능. 아, 뭐야.
어둠 상태 회복. 설마 너 독은 못 치료하냐? 그러냐 설마? 아 왜 이렇게 잘 피해? 나도 피할 거야. 아 왜 이렇게 잘 피하냐고. 어쩔 수 없잖아 이러면. 좋아요. 30경험치 30원. 해독제. 어우 야 좋아. 스탠드 해독제. 야 다 주네. 이러면 내가 이제 돈을 주고 회복 아이템을 살 필요가 없네. 자동 추적형 스탠드. 번즈 M 돌. 혹시 안 통하는데 다? 돌 따위로 비빌 수 없는 단계 온 건가? 한번 때려봐. 스탠드 어택 통하네? M이 안 통하는 거 아니었나? 붙었다. 한 번 더. 붙으니까 더 많이 들어가죠? 에이 뭐야 저거는. 30, 50원 제일 많이 주네? 아, 밥 먹고 올래. 일단 밥을 먹고. 어딨어? 해와요. 아, 잠깐만 나 염상 치료됐네요. 동료를 끌고 다니죠. 여긴 뭐 하는 동네냐? 아 여기 안에 아니 아 에? 아니야 기사님 합류하지 않습니다. 꿀벌들이 돌아다닌다. 넌 뭐야? 에이 이거 뭐 머더 돌즈 샌드 어택. 바로 그냥 자세를 바꿔 어택. 어택. 아 좋은데 어택. 뭐냐 여기 길거리 음식인가? 포장마차라고? 아 뭐야 포장마차가 저렇게 오픈돼 있어? 야 차. 아 차. 나름 샌드 20원밖에 안 준단 말이지. 아 뭐야 이렇게 잘 공격해. 반치가 이렇게 세면은 뭐하러 스킬이 있는 거야. 아, 별로 안 세구나. 한 번 더. 볼 반치. 예스. 하나에 7. 레오 파겠다 이거 계속 싸우다 보면은. 먹을래. 아 뭐야. 아 딤섬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 뭐야 왜 이렇게 배가 다 아파. 자꾸 뭐야 복통이라고? 아씨 이거 은근히 중국 까는 거 아닙니까? 아 너도 인형 사냐? 돌 반치 반치. 오케이 포카리 FF 포카리 보라콜라 에코즈 하이. 다 보고 가겠습니다 저는. 뭐가 있던. 아 거북젤리 커피 마셔. 음식이 무슨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어. 그냥 다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뭐 어떻게 강해지는 음식 있나요 혹시? 전투력이 세지는 음식? 강해야지 마음 편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보조개통을 좀 짜증나는데 딜 못 넣어서 짜증나는데 좀 강해져야겠습니다. 아이템 써서. 아 뭐야 왜 자꾸 건법 수사만 다녀. 아차 아차 아차. 별로 안 세졌나봐? 14 박히는 거 보니까. 왜 이렇게 많냐 저거. 아, 그만 따라오세요 검사.
뭐야, 아무것도 없어. 너 뭐야? 아, 스탠드로 고쳐주는 건가 보다, 저거는. 난안 되나 보고요. 되게 잘 만들지 않았습니까? 스탠드로 고쳐준다는 게. 싸우는 의사 됐어. 저렇게 싸우는 간호사인 것 같은데, 어찌됐건. 가자. 차가 많아. 가게 있는데 저긴 못 가네. 넌 뭐야? 핫콜라. 에이씨. 아, 그만 따라와. 번즈, 돌. 번즈 그냥 돌이 안 통하는데? 쓰는 것만 먹히나 봐. 채열. 어우야, 진짜 세다. 50원. 걔는 그냥 개일 뿐. 뭐가 상관이 없어? 뭐야? 상대한다. 주자. 뭐야? 님, 뭔데 죽어 있냐? 치료해. 치료한 게 아니라 무슨 독 같은 거 건 것 같은 색깔은? 푸파이터즈. 아, 뭐야? 메뚜기인 줄 알았네. 푸파이터즈라는 약간 그 스탠드사가 있나 보네요. 다른 시리즈에 나오는. 그냥 다 다른 시리즈에 나오는 거 기반으로 한것 같아. 그렇지 않겠어요? 쥐카피. 맛있겠다. 세븐일레븐 있음. 동료는 끌고 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편의점 좋지. 편의점 좋아서 많이 갑니다. 골목 잘생긴 오빠를 봤어. 얘네 편의점 음식이 별로 효율이 안 나오나 보다. 넌 뭐냐? 후레이? 라이노세러스의 뜨거운 맛을 보고 싶지 않으면 돈을 바치는 게 좋을 것이다. 상태 이상 걸어낸가 보다. 아, 잘 됐네. 상성이네, 나랑. 라이노세러스. 뭐야? 뭐야? 샌드가 돌을 마구 날린다. 날리던가 말던가. 되게 밋밋해졌는데 소리가 없어. 뭐야, 잡았어? 125에 350원. 아, 하긴 7레벨이 되었다. 한번 더 해. 야, 계속 준다고? 이리 와. 이리 와. 계속 내놔. 다내 거야. 가진 거다 내놔. 아, 뭐야. 돈안 주네, 너. 넌 뭐야. 뭐야. 진행되나 봐. 나 돌아갈래. 딱히 진행하고 싶지 않아, 절로. 조금 이따 갈 거야. 다 보고 갈 거야. 마지막에 갈 거야. 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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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업도 많이 했네, 나. 이 정도면 조타로가 빌빌 기어야겠는데? 일로 못 가네. 여기 저것만 보면 끝이네. 아, 워플 하나 주세요. 가자. 넌 뭐냐?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물질과 형상형이야. 선박이나 고기 등 물체 동체에서 동화에서 나타난 타입으로. 그러니까 스탠드 중에서 이제 현실 물건이랑 합치하는 게 있다.
형상은 유령처럼. 그렇게 치면은 스타플래티나도 형 그거 아니야? 형상 아니야? 근데 왜 물질이 더 강해? 모르겠다. 뜨자. 내 이름 유타. 경호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각질 돌아다니며 강좌 찾아다니지. 나 겨루지 않겠나. 라라라라라라라. 스탠드사다. 아 웃기고 있네. 걔도 별거 없었는데 뭔 놈의 세인츠. 뭐야 저거. 어, 쟤 너도 힐러 걸렸나 보구나. 번즈 때리자. 뭐야 왜 지켜보고 있어 쟤. 번즈는 자세를 바꿨다. 근거리다. 번즈. 아 쟤 왜 저래. 칼 들고 오는데 막. 일단은 번즈 먼저. 번즈 먼저. 번즈 먼저. 아 왜 이렇게 안 들어가 딜이. 체열 체열 체열. 어 위험한데 이거. 번즈. 아 좋아요. 이거 피읍. 아 뭐야 유타. 스탠드 어택 유타. 쉽게 안 들어가는데 이제. 유타 잡으면은 센츠도 죽는 거 아니야? 굳이 뭐 어떻게 할 필요는 없네. 체열로 유타 31. 질 것 같지 않은데? 이사기한테 실패했다. 한 번 더. 유타 소리가 하나도 없어. 아 좋아. 어, 체열 너무 좋아. 지중해 링기네를 손에 넣었다. 잠깐만요. 일단 세이브하고요. 아이템. 지중해 링기네. 어우 야 좋은 거네. 꽤 하잖아. 이야기를 듣는다. 중간 보스에 대해서. 어 그래? 동료랑 같이 해야지 이제. 아 불리형이야? 아 듣고 싶어. 1인분이 이제 나 같은 거고 카디건즈 같은 거고. 아 스탠드가 당하면은 그럼 본체 당하는 거구나. 아까 그럼 걔 분리형인 애 때렸으면 두 배로 들어가서 훨씬 빨리 잡겠네. 분리형은 이제 물량처럼 나가는 거고. 동료를 그럼 데려갈 수 있었던 거구나. 동료 그럼 어디 있는데? 코빼기도 안 보이는데? 내 동료는? 자식들 어디 갔어? 동료랑 가면 내가 동료 때문에 이긴 거 같잖아. 뭐 내가 그냥 이겨도 동료들은 내가 활약한 걸 모르겠지. 바빠 죽겠는데 왜 싸우고 있겠나 싶겠지. 어디 돌멩이 던져주고요. 돌멩이 던져주고요. 아 왜 우리 동료 어딨어요? 동료 안 보이는데 나는? 어차피 음식 먹으면 다 차니까 뭐 필요가 없는데. 동료 어딨어? 아 검법사 그만 덤벼. 동료랑은 말이나 한번 걸어보고 싶어요. 이미 보스는 끝난 것 같지만 궁금합니다. 안정제 볼까? 오 뭐지? 약방 차렸나? 격앙이랑 혼란. 아무리 봐도 없는데. 야, 어디가 있는 거야 다. 아무리 봐도 없잖아.
동료와 만나기로 한 식당. 그럼 동료를 저 식당 외의 부분에서 만나는다는 건데 어딨어 얘네? 없어. 없어. 에이, 그만 덤볐으면 좋겠다. 인터넷에서 골목 식당 짧았는데 초밥집인가? 그 음식 하는 거 보니 속이 막 비위가 진짜 다 상한다. 봤나요? 막 음식 위에서 손 씻고. 아, 깜짝이야. 초밥 물로 막 손 씻고. 아, 그 초밥에 바르는 물에 그 밥이랑 막 떼꾸정물 들어가 있는 거 보나. 속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밥도 못 먹어서 아침에. 뭔 짓이야, 그거. 그런 걸 왜 방송에 내는 거야? 비행기로 이집트에 가는 거 불가능하다. 그리고 휘말리는 사람도 있겠지. 쟤 때문에 다 죽었는데 지금. 하지만 50일 안에 디오를 만나지 못하면 홀리시의 생명이 위험하게 됩니다. 100년 전 질 베른의 소설에서는 80일간의 세계일주 4만 킬로미터를 여행한 이야기가 있었다. 기관차나 증기선 시대였지. 비행기 아니라도 50일이면은 1만 킬로미터에 이집트를 갈 수 있어. 그 경로 말인데. 해로 쪽을 제한한다. 적당한 크기의 배를 전세내서 말레이시아 반도를 돌아 인도양을 가로지르는 흔히 말하는 바다의 실크로드를 가는 거지. 그게 좋은 것 같아. 갑자기 중국 음식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나버렸잖아. 아, 오늘 아침에 본 건데. 유머 사이트에서. 유머 사이트가 왜 그런 게 있는 거야. 정해졌군. 제일 위험한 건 디오가 보내는 스탠드야.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차를 더 달라는 사인이야. 홍콩에서 이렇게 하면 차를 더 새로 가져다 주지. 고맙습니다. 별걸 다 알고 있네요. 은발의 남자. 프랑스에서 온 여행자인데 워낙 한자가 어려워서 모르겠는데 메뉴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상남자 좋다로. 나는 아니까 새우 요리랑 샥스핀 버섯 요리 피단 아우 욕족 삭힌 계란 쇠고기국 개구리 통구이. 아, 저런 걸 먹는단 말이야? 삭힌 계란 소고기국은 은근 맛있을 것 같은데? 삭힌 계란이 무슨 맛인지 모르겠지만 계란 소고기국 같지만 보면 맛있잖아. 둣 조개 요리 생선찜 완전히 다르잖아. 내가 쏜다. 그치. 쏜다면은 먹어야지. 번거롭게 해드렸군요. 이 당근 모양, 스타 모양.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그래. 좋다로 조세. 나 앞으로 이제 TV만 보면은, 음식 나온 TV 보면은 평생 집에서 해먹어야 될 것 같아. 건물 휘두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우, 야, 이거 노래가 하나도 없어. 소리가 하나도 없어. 건물 휘둘러 불꽃을 배웠다. 검섭씨가 보통이 아니야. 중세 기사 같은 스탠드다. 내 스탠드 전차의 카드를 가진 실버 체리엇. 무하마드 압둘, 먼저 죽고 싶은 거 내놓는 듯 하구나. 그 테이블에 불시계를 새겨두었다. 불이 12시를 태우기 전에 놈을 죽이겠다. 이건 진짜 조조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다 떠올릴 만한 거다. 많이 본 사람들, 기억하는 사람들. 나도 살짝살짝 기억이 나거든요. 조조 애니메이션도 있다는데 애니메이션으로 보면은 기억에 남겠는데? 만화책으로 보면은 이제 짤이 좀 그렇게 기억이 안 남거든요. 앞둘이 스탠드가 팔을 휘둘러서 테이블 아래쪽만 불태웠다. 미스터 폴라레프, 내 불꽃이 자연의 흐름대로 언제나 위쪽이나 바람 부는 대로 탄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화염을 자유자재로 조종할 수 있기에 메디션즈 레드라 불리는 것이다. 이 세상은 맨 처음에 화염에 둘러싸여 있었다. 아, 그렇다고 합니다. 폴라레프는 동전 5개를 던졌다.
동전 다섯 개를 한 번에 찌르기로 겹쳐버렸다. 끼어버렸다. 동전 사이에 불꽃도 있고요.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아,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 녀석이 세다는 거겠죠? 빠르고 뭐 기민하고 정확하게 움직인다 뭐 그런 거 같은데. 그리고 불 쓰는 놈은 이제 불을 자유주의로 다룬다. 불이 싸운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뭐 구경만 하면 되는 건가? 저장하시겠습니까? 저장하죠. 내가 아는 장소로 안내하지. 타이거 밤 가든이다. 저기 무슨 하피도 있냐? 아까 글씨 밑에 있었습니다. 예언을 하나 하지, 압돌, 레놈은 자신의 능력으로 당할 것이다. 스탠들 마음껏 할수 있어. 여기서 일부러 저기 도발에 말려둘 필요는 없다. 나 이제 힐러니까 여기서 막 누가 당해도 내가 힐해주면 되잖아. 은근히 재밌을 것 같은데. 압돌에게 맡긴다. 압돌이 해. 압돌이가 해. 나 없이도 이길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왜 그러지? 불꽃을 뱉지 않는 것인가? 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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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라. 나 경험치 먹을 기회를 날린 것 같은데. 시야 바깥에 있다, 압돌은. 어디 볼까? 중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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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중거리야? 그럼 나 메꿀래. 저거 속박. 속박. 아, 왜 이렇게 안 통하냐? 그냥 이거, 아, 빨라서 그런가 봐, 파이어샷. 전체 공격을 할 수밖에. 전체 공격이 있니? 아, 파이어월. 회피하는 애들은 이런 걸로 잡을 수가 있군요. 겸치를 못 먹은 것 같지만, 너무 저기, 잠깐만, 좀 많이 세다? 야! 아니, 바보 취급하고 있어. 전력을 다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다. 받아주지! 들어와. 크로스파이어 허리케인. 자기 불꽃에 세워져 죽는 것이다. 내놈 네가 만들 인형 조각이다.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진성 조절어가 아니면 재미가 없군요. 재밌진 않네요. 약간 상호작용 되는 게 재밌긴 한데 다음부터 내가 껴야겠어. 3개월은 못 일어나겠지. 자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늘 날아올랐어. 브라보. 팔팔하고 다치지도 않았다. 저건 갑주를 벗어던진 스탠드 실버 체리어. 놀란 듯하지만 내가 가진 능력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너를 죽이는 기술도 어긋나는 것 같아. 기습 같은 일. 설명할 시간을 주겠나? 내 스탠드는 방어 갑주가 있지. 그 부분을 벗어내면 그만큼 빨라진다. 라는 것 같죠? 빨리빨리 넘기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님들 이거를 다 읽을 순 없어요. 님들도 다 읽기에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잔상이다. 너무 빨라서. 잔상이 보인다. 다 함께 싸우자. 죽여버려, 그냥. 내가 생각해도 좀 치사하다. 학교인도 있네. 체력 단에 없냐? 그러고 보니까 걔가 없네요. 앞둘이. 앞둘 뒤로 빠졌네요. 버프 거는 기술이 없어. 돌멩이나 던져. 아, 근접이구나. 그러면은 이제 스탠드 어택. 허세. 저 경계 상태를 만든다. 저 칸에 죽방을 날리는 유성 철거. 오라오라오라. 오라오라오라. 너는 이제 중거리, 중거리, 근거리. 파문질주. 좋아. 너도 근거리가 있긴 하냐? 넌 원거리 스탠드라서 근거리가 없나 본데? 촉수를 묶어 속박한다. 저건 됐고. 전체 기술 쓰자. 초스피드로 움직인다. 뭐야? 쟤왜 저렇게 세냐? 혼자서 다 씹어먹고 있는데? 조타로는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양심 있으면?
넌 많잖아.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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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아니 이미 시야 밖으로 다 튀었어. 야, 저게 카큐인이 다 잡겠다. 안색이 바뀌었다. 나는 이제 가장 이제 안정적인 기술인 체열을 써주고요. 이 친구들은 손가락을 찍는다. 유성 착지. 야, 기술 이름 좀 봐. 아, 너는 이제 전체 허밋샷 법황의 결계 5m 대헷. 그럼 쓰트릴 방법은 대헷은 제 말버릇입니다. 저런 데서 나올 줄 몰랐어요. 그만 때려, 죽겠어. 카큐인 물러났대, 겁먹고. 진짜, 진짜. 좋아, 잘 들어간다. 좋아, 좋아. 이번 안 죽겠는데 다? 어후후. 척지. 끝났다. 비엔놈만 잡으면 되네. 엣지 빨아먹고요. 얼마나 멀리 있는 거야 지금? 중거리야? 오라오라. 아, 오라오라 안 돼. 중거리라서. 척지. 허밋 피플, 너는 이제 강력한 에메랄드 공격. 스플래시 곱하기 10. 아, 뭐야? 아, 뭐야? 뭐야? 야, 안색이 바뀌었어. 너무, 에메랄드 스플래시 너무 센데? 회복 올려주는 거 없나? 아군 한 명을 이제 회복시켜준다. 힐 기술이 없어, 그냥. 체열이나 해. 폴라레프 죽입시다. 폴라레프 죽입시다. 아, 조타로 재기불능 됐어. 척지 쓰는데. 아, 조타로 너무 쓰레기입니다. 아, 폴라레프 잡았고요. 210에 530에 푸치틴 얻었고요. 진작에 이렇게 잡을걸. 기소정신 드립치기에는 너무 비열했는데 뭔가 이유가 있다. 경과의 수 1일, 현재 2일째. 막 자면은 이제 작살 나는 거네, 게임. 좀 쉬도록 하자. 조금 휴식하자고. 솔직히 합류하는 거야. 그래? 그럼 여기서 나가는 게뭐 끝난 거라며? 근데 뭐 여기 뭐야? 여긴 항구 마을이야. 여러 가지 물건을 사고 팔지. 동료 못 데리고 가는데 지금은? 동료 어딨니? 야, 같이 가자. 조다로. 그래. 잠깐만. 치드부를 아이, 꺼져. 다시 알려줘 봐. 아, 그래? 회복돼 있어? 나 굳이 회복시키고 싶진 않은데? 태워 좀더 걸어보자. 조타로랑 친목질 할수 있고요. 잡숴봐, 하나에 30원. 와플 과자, 홍콩식 와플 좋아해. 아, 왜 맛있어 보이냐? 치프트 빼고. 때려서 죽이자. 근접이죠, 얘는. 조타로가, 야, 진짜 세네, 얘는. 타로타로 조타로. 아, 9레벨 9라고? 뭐, 한게 뭐가 있다고 레벨이 9야, 제가. 그래. 싸요싸요 들렀다 가세요. 약 300원이라고? 한번 사볼까? 이상한 약.
가자, 가자. 아, 소리 너무 조용해요. 들렀다 갔잖아, 뭐야. 넌 뭐야? 맛있다 해. 너 조셉이지? 서부의 남자. 아, 쟤 기억났어, 나. 청소년 애잖아. 핫콜라도 있고 필요 없어. 자동 추적형. 아, 번지 셋? 그냥 많이 나오나 본데, 잡을 때. 아, 그래, 나는 이제 쟤네가 있으니까 법판의 결계. 잠깐만. 카쿄인이랑 바뀌었네. 아, 여러 명못 데리고 다니는구나. 근데 카쿄인이 좋아. 되게 좋네, 얘는. 개꿀인데? 150원. 카쿄인 레벨 몇이야? 카쿄인은 10이야? 왜? 나 조타로 데리고 갈래, 그럼. 레벨업 시켜야지. 딜도 세고. 도점상이나 봐. 세븐, 일레븐. 뭐야, 넌? 어디 보자. 뭘 파. 지속력을 3% 올린다. 이게 뭔 소리죠? 올라간 거예요? 올라간 거구나. 무기 아이디 많아. 딱히 팔 필요도 없잖아,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 가죠? 너 뭐냐? 굉장히 발이 빨랐어. 커다란 세 발짝도 왠지 기분 나쁘지 않아. 군인 코스프레 한 녀석 있는 걸왜 저기 있는 거지? 지갑을 바닥에 빠뜨렸어. 스탠드로 꺼내주는 건가 봐. 아니, 앞두른 여기 사세요? 아, 제 앞두리였군요. 조타로랑 다닐 겁니다. 아, 예. 그렇게 나오면 내가 도망을 못 가잖아. 어디서 된 건데 이렇게 정신이 없냐? 아, 미치겠네. 나는 못 맞춰도 동료는 맞추지 않을까요? 얘는 이제 그게 있잖아요. 빠르잖아. 그치? 난못 맞춰도 쟤 맞추겠지. 그렇게 개 때리면 내가 어떡하니? 야, 많이 주는데? 경험치 45나 주네? 너덜너덜 지프, 아휴. 돌멩이 던져. 돌멩이 안 통했던가? 너 이제 하나만 때린다, 진짜. 척지. 야, 척지 짱 좋아. 척지한테 다 맡기겠어. 척지. 척지. 오케이. 90원, 150, 에코즈 하이. 에코즈 하이는 뭐냐? 아, 그만 나와. 내가 잘못했어. 그만 나와. 나 SP 주사 있거든요? 이래봬도 SP 주사가 있습니다. 아, 뭐한 거야? 좋아. 150원. 야, 진짜 막 주는데, 돈? 마라 먹고 가야겠다. 죽. 돈도 많이 줘, 경험치도 많이 줘. 출발할까요? 기다려. 출발한다는 게 아예 간다는 거죠? 그럼 중간 보스가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중간 보스 어딨니? 에이, 뭐 자꾸 덤벼. 조사로! 야, 조사로 그냥 주먹질만 해도 내 것보다 훨씬 세.
간호사는 안 되나 봐. 좋다로 강력하죠. 해산물을 만볼 수가 있다. 저기 없나 보네, 여기는. 아, 초밥 안 돼. 나 지금 봐버렸단 말이야. 초밥에 그거를. 그래? 이번에 내가 친구 데려왔기 때문에, 아, 노래 좀 내가 공수해 오겠습니다, 여러분. 뭔가 화려한 노래가 많은데, 저는 분위기 깨는, 마음이 편해지는 노래 틀으면서 가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유튜브가 허가한 노래, 신나고 빠른 노래로 가자. 전혀 안 어울리는 것 같지만, 난 이게 좋아요. 너무 졸려, 아무것도 안 들리니까. 세인츠! 맞아, 저거 세인츠 잡아야지. 세인츠한테, 아, 스탠드 어떻게 해? 세인츠를 잡아야지 되는 거였죠, 세인츠. 세인츠 들어가는 거 맞아? 별로 효과도 없는 거 같은데? 세인츠. 오라오라 세인츠. 세인츠 당하는 거 맞냐? 아, 왜 이렇게 쎄, 얘네? 이거 참. 건방지기도 상당히 세구만요. 아, 나 체력 회복시켜줄 게 없다. 푸치딘 가져가. 아, 너무 센데? 야, 너무 센데? 세인츠. SP랑 휴대식량 하나 먹자. 아, 휴대식량 이거 못 먹는 거네. 녹차. 좋은 거 없냐? 좋아. 주사를 찔러주고요. 아사기가 맞았고요. 좋아. 아 뭐야 왜 제톤이야 다. 세인츠. 아 뭐야? 아니 왜 이렇게 세졌어 갑자기?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빰빠라밤빠라밤. 빰빠라바라바라밤빠라바라바라밤빠라밤빠라밤. 좋은 거 없냐? 별모래 한 봉지? 별모래 한 봉지. 아, 이런 게 있네? 이게 별모래 한 봉지야? 노래 하나도 안 틀어져 있어. 스타킹 밀크, 주시 스테이크, 맛있어 보이는 게 맞냐? 배고프게. 도망친 자리엔 세 발자국이 세개 남아 있어. 뭐야? 아, 사버렸어. 버니안 옷이라니. 제가 그럼 고용된 애구나. 고용된 녀석이네. 야, 고용된 녀석! 리벤지다. 붙어! 유타. 가만 안 둬. 체열이 제일 세잖아, 얘한테는. 척지. 아, 이 새. 세인츠. 척지, 흡수. 아, 회피 왜 이렇게 잘하니? 세인츠,
세인츠. 잡을 것 같은데? 조타로가 약간 많이 위험하긴 한데 운명이야. 조타로 죽어도 운명이야. 조타로 버텼어 한번. 세인츠 잡아, 세인츠. 세인츠 잡아. 세인츠가 분리돼서 되게 약하다며? 왜 이렇게 쓰지? 아무리 봐도 전혀 안 약한데? 세인츠. 됐다. 300에 600원. 에코즈 하이. 마하 오라. 마의 속도를 오라오라를 하는 건가 보다. 자만심이었다는 것을. 너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실력을 과신하지 마라. 이 적은 앞으로도 강할 것이야. 싱가포르에 가면 조심해라. 야, 완전 조타로 떡 쳐졌는데. 어떡할 거야, 이거. 조타로는 회복도 안 돼, 얘는. 아, 비싼 거 먹어야 되나 보다. 출시 스테이크. 오, 예. 잘 먹었습니다. 군복 껴입고 장치 주렁주렁 찾아서 죽인다. 그 녀석이 중간 보스구만. 어딨어? 보지 마. 어디로 가야 있는 거야? 골목길에 있다가 골목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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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그래? 화장실에. 왜 화장실 간 소리만 들리는 거야? 뭐야? 아, 다른 곳이야, 양쪽이? 그렇네. 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주렁주렁 어딨어? 나 구분이 안 가, 디자인으로. 암살자 L? 봐라, 녀석이다. 도망 같은 소리 하여 다 죽여버릴 거야. 멀리 있다네? 돌멩이 던져, 그럼. 마하오라. 아, 마하오라 써보고 싶은데. 요성 척지. 야, 발포, 야, 뭐야, 발포 뭐야? 총 왜 저렇게 쎄? 야, 총 왜 저렇게 쎄? 졸라 쎄잖아, 잠깐. 척지 써, 일단. 야, 제발, 제발. 빨아먹어. 빨아먹어. 척지, 척지. 좋아요. 야, 너무한 거 아니야, 너? 마하오라. 마하오라! 내가 더 빠르다, 척지. 오케이. 아, 경치 못 먹었잖아. 전문 암살자까지 고용하고 있는 것 같아. 전문 암살자가 더 쎄. 어떻게든 뭐 전문 암살자가 더 쎄냐. 200원짜리 먹어, 또. 스탠드 필요도 없어. 그냥 암살자 고용하는 게 짱이야. 50원짜리 먹고, 일단. 됐다. 아, 빨리 먹여. 출시 스테이크. 맛있는 스테이크 몇 번 먹어도 맛있거든요. 경치 못 먹었어. 아, 못 먹은 건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그래도 못 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아, 근데 걔가 이거 그건가? 골목길 그 암살자가? 아까 옷 입고 있었잖아. 골목길. 한 번 더 싸우고 싶은데, 걔네랑? 경험치 많이 주는데? 그런 애가, 그런 애보다 강한 녀석이 스탠드선으로 나오면 나 힘들 것 같아. 빨리 잡아야 될 것 같아. 아, 또 소리 없어. 나온다.
좋아. 12 주사 유성 스탑인거 어디 있는 거냐 대체? 동쪽 주차장에 너덜너덜한 지프 근처에서 더 있지 않을까? 아까 보내 말고. 척지. 좋다로 좋다. 아, 뭐야? 에이. 90과 150원. 응원과 자포자기. 능력도 뭐 그지? 아, 응원과 자포자기 어딨어? 지속력 상승, 자포자기는 뭐야? 아, 근거리 이제 호텔까지 가. 의도된 도망입니다. 먹어 치두부. 아, 치두부 먹어도 별로 안 찼네. 이런 곤란하지. 그래도 돈은 뭐 쌓여가고 있으니까 불만 없어요. 주차장대에서 코스프레한 놈이 있다고? 누구냐, 얘 너무 소령군이군. 그렇다! 야! 이게 2부에 나왔던 애 아니야? 인간의 위대함. 얘네 거절해도 그냥 덤볐을 것 같은데? 독일의 과학기술은 세계 제일. 어디, 체열이나 좀 해볼까? 마하오라. 근거리인데 잘 됐어. 마하오라. 야, 기본 딜이 90이야. 급이 달라. 이길 수 있긴 하냐, 이거? 마오라 대타 센데, 근데? 야, 마오라 되게 세다. 독일군은 허둥대지 않는다. 야, 근데 못 이길 것 같은데, 그래도? 야, 왜 이렇게 세냐, 얘? 왜 저렇게 세, 얘? 어우, 야. 못 이겨, 이거. 걔 데려오자, 걔. 할아버지 데려오자, 할아버지. 할아버지 친구잖아. 할아버지 데려와야겠다,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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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대신 싸워줘. 나 밥 먹고 갈래. 해산물 피자. 맛있겠구만. 싱싱한 걸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해산물 피자. 내거 왜 처먹으세요, 할아버지? 아, 할아버지가 한입 먹어서 체력 덜 찼잖아. 아, 짜증나네. 뭐 숟가락을 얹어. 조셉, 설마 너는 슈트로하임? 나야, 나 기뻐요, 즐거워요, 반가워요. 손을 봐, 이 의술을. 조셉 조스타, 산타나와 카즈와 싸웠지 않는가? 카즈가 아마 이기 보스였을 겁니다. 최종 보스인 걸로 기억을 해요. 조셉 조스타, 너인가? 1989년이라고, 나는 분명 43년에 싸웠을 터인데. 46년 후에 여기서 제외할 줄 몰랐어. 전장에서 죽고 싶었다. 아마 디오, 그놈이 잠에 깨어났기 때문이겠지. 이상한 일들이 도미니바퀴 연속처럼 도미니바퀴처럼 연속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적을 위해서라면 목숨이 아깝지 않다. 좀 이상한 이야기지만 디오를 물리치면 갈 수 있겠지. 뭐야? 동료냐? 무임? 이게 황당하네. 된 거야, 이러면은? 가자, 그럼. 레벨업도 했겠다. 화장실을 뭐 자주 가? 왜 이래? 여기서 끊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여기서 끊고 다음에 진행하죠. 이제 가면 진행인데 새로운 맵 가서 진행하면 다 둘러봐야 되니까 시작하자마자 여기서 스토리 보고 다음에 시작하면 되니까 그럼 그렇게 하는 걸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이어서 가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뿅!